요직도 좀 받으세요. 사직도 저도 또한 또 액션을 또 하면서 또 많이 또 사실 그 제가 이 촬영을 하면서 그 허리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 우리 엄지원 씨하고 정혜연 씨 우리 또 선배님한테 좀 죄송한 말씀을 제가 짜증을 좀 많이 냈어요. 너무 이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디스크가 터져버렸거든요. 촬영 중에요? 예. 네. 뭐 좀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괜찮으세요? 예, 지금 많이 예, 수술하고 네. 이제 괜찮아졌는데 아. 예, 사실 그 현장에서 제가 좀 많이 좀 날카로 있었어요. 아무래도 사실은. 몸이 아프면 예.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좀 빌어서 우리 엄지원하고 정영 우리 박시현 선배님한테 이제 성격 좋아지나요? 예. 네. 아, 저 지금 뭐 예 뼈가 있는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예, 정영 씨는 어떠셨나요? 예, 저도 연습 때 뵈고 촬영장에서 뵀었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어떤 면에? 사실 TV에서 이런 토크쇼 때 이렇게 뵙다가 너무 제가 팬이었거든요.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구나 그랬는데 현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모습은 너무 틀린 거예요. 어허, 예, 예. 그래서 매니저한테 살짝 원래 저런 분이셔 실제로? 그렇게 여쭤봤더니 나중에 다른 분께서 몸이 아프셔서 그랬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아프셨나 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굉장히 아프셨나 봐요. 이제 뼈가 있는 말인데 두 분 사실 그 촬영 중에는 오해가 있었을 수 있으나 지금 오해가 다 풀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악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배우분들께 예, 그동안에 예 그런 오해가 있었던 거 다. 근데 촬영할 때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똥개 때 만났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오빠 잘 아니까 요가 매트 가지고 오셔갖고 저희 대기할 때는 그 매트에 계속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시거나 하셔서 저는 그냥 아 요즘에 오빠가 요가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허리가 아파서 그런 거였다는 걸 입장을 이해하시니까 네, 아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네, 많이 아팠을 건데 잘 참고 잘 한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굳이 사과할 것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또 미안하셨었나 네. 봐요.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어요. 그쵸, 사실은 아까도 보니까 네. 네.